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네. 소송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를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SK 쪽의 승기를 ITC가 들어줬습니다. 현재 쟁점은 어떤 걸까요? 일단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과연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했느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그런 소송전이 이제 그 얘기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LG 입장에서 본다라면 SK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SK는 독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발한 것이지 LG 측의 어떤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을 이제 현재 그 국제사업재판소까지 들고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허 분쟁까지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상황으로 본다라면 SK가 LG 측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적인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잠정적인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렇게 잠정치가 나오면 확정치까지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양사 간에 아직까지는 확정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론 그 법정 내에서든지 법정 밖에서든지 불꽃 튀는 서로 여론전까지 펼쳐가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 3사가 글로벌 점유율을 대략 한 40% 정도, 한 30% 정도 점유하고 있죠. 30% 정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LG 물론 이제 한 20% 정도를 LG 측이 점유하고 있고 5% 정도 SK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율로 따지면 SK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 커 나갈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LG 측 입장에서는 차제에 SK에 대한 어떤 특허 문제를 한번 걸고 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최종 결정이 나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네. 이제 LG가 승소를 했는데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 결정에서는 일단 SK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침해보다는 특허 침해 소송이 좀 더 중요한 소송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특허가 네. 이제 상당히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특허라고 한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활동을 보장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당했다 그러면 SK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당장 물건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SK 쪽에 승기를 줬다라는 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양사가 서로 간에 독자적인 배터리를 만들어갈 네. 수 있는 길은 열렸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결정이 어떻게 나뉘냐에 따라서 예. 전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 소송의 핵심 변수로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양사가 이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들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ITC가 결정을 내리고 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거부권이라는 게 ITC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C가 SK가 LG 측에 있어서의 어떤 특허 문제를 침해했다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게 11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ITC 측에 되면 현재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그래서 SK가 배터리를 못 만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서로 간에 이게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어찌됐던 지금 ITC가 결정을 내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11일까지고요. 거부권을 네. 행사하게 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SK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된다라면 반도체 공장을 철수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전기차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수많은 고용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SK가 위협을 하는 게 우리가 공장을 철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LG 측은 어떤 로비를 하고 있느냐? 아 그래? SK가 철수해? 그럼 우리가 5조를 쏟아부어서 LG 공장을 지을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라면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를 뺄 수도 넣을 수도 없는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게 일단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SK를 철수시키면 뭐 괜찮은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당장 미국에 있어서 전기차 생산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고 고용에 빨간불을 켜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LG 측이 지금 현재 5조를 쏟아붓겠다 하지만 공장 부지서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네. SK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공장을 지었고 2공장, 3공장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속도 조절론을 펼치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철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진짜 불꽃 튀는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양사가 이런 소송전을 그러니까 소송전과 더불어서 로비까지 지금 현재 첨예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상당히 신중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걸림돌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과거 전례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ITC가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전례를 깨야 된다라는 걸 어떤 부담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금은 우리가 쉽사리 예측 불허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전기차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전기차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올 초에 그렇게나 올랐던 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들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면 네. 또 이 경제의 흐름 자체가 좀 멈춰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11일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특허를 열어줬어요. 시장 확대하기 네, 위해서. 예. 그런데 이 배터리 특허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 양사 기업들이 소송을 하는 데 대해서 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라고 예,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바이든의 11일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이후에 LG와 SK가 장기전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서로 간에 일단은 뭐 특허를 이제 벗어난 우회로를 이제 찾긴 하겠죠. 하지만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어느 쪽이 접는다라는 명분도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미 소송전 특허에 대한 소송전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내용도 중요하지만 양사의 불꽃 튀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게 폭스바겐의 발표 이후에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2030년까지는 내재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생산량을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당위성 어떤 절체절명의 당위성을 현재 지금 이제 부여받은 상황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양사가 계속해서 특허전을 그리고 소송전을 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LG 양사의 미국 행정부를 향한 로비뿐만 아니라 양사는 지금 또 마지막 미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상을 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눌 시간을 또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슈 관련주 브리핑 듣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 또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등 각종 암초에 부딪히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동안 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조정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재주 하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핵심 소재를 꼽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을 꼽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양극재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핵심 소재 중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는 양극재뿐 아니라 사실은 음극재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1분기 양극재 사업에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58%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공장을 꾸준히 증설해온 데 따른 효과가 드디어
드디어 올해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음극재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케미칼은 기존 음극재와는 차별화된 인조 흑연 음극재, 또 실리콘 음극재로 승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죠. 얼티엄 셀즈에 이 음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은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고 생산량을 증대하면서 더욱더 대장 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LNF입니다. LNF는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올해가 50% 정도라면 내년에는 7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영업이익이 250억 원에서 내년은 1,100억 원으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LNF가 SK이노베이션과 최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LNF와 SK이노베이션의 계약 기간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추후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생산 요소인 전구체, 리튬, 가스 등을 모두 수직 계열화 완성시킨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8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니켈 함량 92%의 양극재를 공동 개발하는 데 나섰습니다. 배터리 밀도는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최적의 양극재 성능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빔의 시너지 효과도 앞으로 주목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2차전지 관련주 돋보기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배터리주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짙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바이든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으면 SK가 미국 공장이 멈춰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SK에 납품하는 뭐 여러 기업들도 사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대감이 좀 낮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선별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뭐 SK가 미국 공장이 멈춰선다 하더라도 네. 현재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쇼티지, 그 2차 전지가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근데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2차 전지를 내재화하려는 자동차 회사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완성 업체보다는 부품 업체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부품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이제 소재나 부품 기업들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쪽들의 관심을 가질 것이 필요해요. 오히려 LG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네. 뭐 이런 쪽보다는 부품 쪽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품보다 소재 쪽. 부품 소재. 예예. 예. 부품도 괜찮습니다. 예, 부품도 괜찮습니다. 부품 소재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 어차피 다 완성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부품단이나 소재단이나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점유율이라든지 뭐 예. 누구나 만들지 못하는 그런 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업계가 지금 배터리나 차량용 반도체의 내재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뭐 반도체를 만들겠다. 네. 지난달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수혜를 보는 기업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저는 뭐 이 뉴스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시장이 많은 것을 물론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지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 반도체 중에 자동차 배터리 점유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현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반도체 업체와 2차 전지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우리는 국내에서 서로 경쟁한 업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재화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돈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돈만 갖고 되는 거였으면 이미 중국이 따라잡았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이게 맞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따라서 그러한 시간 플로우를 보고 네. 과연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떠한 실질적인 구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그런 뉴스가 아니겠는가. 그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소재와 부품주 중에서 탑픽 있으시면 열거만 해주시고
제가 어느 정도는 뭐 좀 공부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관심 별로 배터리 주에는 없으신가 봐요. 아, 지금 원래 배터리 관심을 좀 많았었다가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선별은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압축을 하다 보면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보다는 또 다른 쪽을 지금을 보는 게 좋겠다. 장악력이 있는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차영주 소장의 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